정말 너무 힘들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애착이 많이 가는 맞춰보세요. 이 장. 네, 그것도 아닙니다. 아, 네, 이거야 범품. 아, 그것도 그래요? 아닙니다. No. 어, 이거다 이거. 아닙니다. No. 또 이 가을에는 또 맞아요. 여러분 이 독서의 계절 아니에요? 정말 수현 씨가 진짜 즐겹도록 안 하는 거잖아요. 이 책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언니? 책 하면은 뭐 이렇게 뭐 지식 이런 것도 떠오르지만 저는 뭐 나무가 떠오르고 약간 그런 거? 그래서 오늘은 약간 그거랑 관련이 돼 있는 이 가을에 어울리는 한지 공예를 할 수 있는 이거! 저는 여기 한지약이 대표 김지수입니다. 네. 제가 또 항상 촬영 오기 전에 늘 공부를 하고 오잖아요. 아, 이곳이 이 딱딱 국내 유일의 당나무 공장이라고 들었는데 농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곳은 365일 당나무를 이용해서 한지를 뜨는 체험을 또 할 수도 있고 또 아까 얘기하신 그 공장처럼 당나무를 국내 최초 식품으로 음료로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맛볼 수 있는 그다음에 닭종이 인형, 벅에 걸려있는 그림까지 모두 당나무를 이용해서 만든 한지로 만든 작품들이에요. 쉴 수 있는 공간들도 막 있다 들었는데 저희 좀 오늘 너무 피로하거든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추위 때문에 오늘 막 추운 거예요. 네, 그래서 준비했어요. 족욕탕이 있어요, 저희가. 그럼 가시죠. 발 담가보시죠. 어머, 나 발가락 공개는 좀 창피한데. 어머, 세상에나. 저 이런 거 오랜만에 해봐요. 물이 그렇게 차지 않을 거예요. 안 하세요? 저는 안 할래요. 저는 매일 하니까요. 그럼 애들은 여기서 이제 워터파크로 물놀이를 네. 하고 뒤에 마련된 이 카페 공간에서는 부모님들이 이제 차 마실 거 마시고. 당나무 차 근데 처음 들어봐요. 가지로는 한지를 만들고요. 네. 당나무 잎은 구지뽕처럼 옛날에 한약재료로 썼어요. 그래서 굉장히 몸에 좋은 효능들이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티백, 허브차처럼 마시는 티백도 있고 또 그거를 분말을 내면 녹차 아세요? 말차? 네. 그래서 그린티, 녹차 라떼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효능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효능이 시력에 좋고요. 그다음에 아토피에 좋고 그다음에 변비에 좋아요. 다이어트. 수현이 많이 먹어야겠다. 저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지금 묵은 게 너무 많아서. 여기 몇 평이에요? 여기는 총 3,500평이고요. 크게 4개의 섹터로 돼 있어요. 아까 보신 그 카페하고 그다음에 당나무 농장하고 우리가 직접 종이를 만들어 볼 수 있는 한지 체험장하고 그다음에 그런 종이로 만든 유물 전시장하고 해서 4가지의 그런 문화 복합 공간으로 돼 있어요. 아들 없어요. 다행이다. 이렇게 뭐 보니까 뭐 작품들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전시장 먼저 네. 구경 해보실까요? 좋아요, 좋아요. 네네네. 우와. 우와. 와, 너무 멋있다. 약간 이런 느낌. 저도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다 닭종이 공예품이에요? 그렇죠. 닭나무로 만든 종이다 해서 한지라고 하거든요. 닭종이하고 한지하고는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닭종이로 만든 인형을 닭종이 인형이라고 하고 한지 인형이라고도 하고 네. 보드라운 질감을 낼 수가 있네요. 아, 이런 거는 한지를 계속 여러 겹 붙이고 또 말리고 붙이고 말리고 하면서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걸려요? 이런 조명 같은 거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아요. 이런 거는 한 두 달 정도. 그다음에 이런 가구들은 한 5,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네. 이런 거는 기본 틀은 소나무나 오동나무로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한지를 입히고 또 한지를 여러 겹 겹쳐서 문양을 새겨서 붙인 다음에 오칠로 마감하는 그래서 종이로 꾸민 가구다 해서 지장 가구라고 해요. 네, 종이지에 꾸밀 장자를 써서 지장 가구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1500년 된 전통 공예 기법이에요. 네.
이거 다 대표님이 만드신 거예요? 아, 네. 여기 지금 전시장에 있는 작품들은 모두 이제 제 손길을 거친 거고 전국대회 수상작들이에요. 아, 어쩐지 진짜 뭔가 급이 다르다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 대표님 그럼 여기 이 많은 그 전시품 중에서 제일 자랑하고 싶은 게 어떤 거예요? 제가 맞춰봐도 돼요? 제일 힘들었던 거? 정말 너무 힘들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애착이 많이 가는 맞춰보세요. 이 장. 네, 그것도 아닙니다. 아, 이거야 펌프. 아, 그것도 아닙니다. 어, 이거다 이거. 아닙니다. 판지를 놓으시고 네. 우리 감자 풀칠을 앞면 뒷면 양쪽으로 한번 해줘 볼까요? 아, 그렇죠. 네. 지그재그 하지 말고 한쪽으로 쭉쭉 좀 풀을 좀 많이 발라주세요. 이불 덮듯이 이렇게 덮어주세요. 그 다음에 손으로 동글동글 공기를 빼주세요. 그래서 손잡이를 잡고 뒤집어주세요. 한 손으로는 이 틀을 누르고 한 손으로는 이렇게 한지를 위로 뜯어주는 거예요. 과감히 이 모양에 따라서. 이게 대결이 아니었어요? 심사 기준 아까 얘기했잖아요. 두께 구멍 나지 않고 고르게. 네, 후두가 고르게. 두 가지만 충족하면 네, 되는 거죠? 슈거 같은데? 와, 와. 야, 너 여기 어떻게 저 정직원으로 채용해주시나요, 대표님? 어때요? 잘하셨어요. 와, 나 진짜 너 이건 내가 잘해봐도 잘했다. 네. 왜 방송 그만두고 여기 일해? 와, 저 직업을 찾았어요. 이야. 나 왜 잘해? 이거 잘 모르는 내가 봐도 잘했는데? 짜라란. 도전. 이게 왜 잘한 거야? 나도 이제 한번 해야지. 잘 부탁해 한지들아. 아, 이거 한 번에 하면 되네. 자, 짧은 거 아니에요. 어, 잘했다 잘했다. 자, 이대로. 어, 이거 봐. 이번에 나도 좀 잘한 것 같은데? 네, 잘했었어. 저쪽에 잘했는데? 이제 종이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두 개로 평가를 할게요. 네. 일단은 1차로 물을 빼주세요. 1차로 물을 빼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이쪽으로 오세요. 이제 이게 여기가 신기한 거예요. 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제 한 번, 네. 이게 신기한 거예요. 여기 잡으시고 우와! 우와! 진짜 신기하다. 자, 이제 잡아 당겨 보세요. 종이 진짜 잘 만들었어요. 이거 제... 오, 진짜 잘했다. 아, 진짜. 이게 뭐야, 이거 약간. 반전이 있는데, 이거? 와. 아, 내 건 정말 얇게 잘 됐다. 두꺼운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오, 여기 약간 빵꾸 났네. 어째 때깔을 보아하니 언니가 더 잘한 것 같구나, 아우야. 길고 짧은 건 대박 알죠? 그런 다음에 이 열판에 대고 말리는 거예요. 종이가 완성이 됐는데요. 이게 서혜 씨 거고 이게 서현 씨 거예요. 우리 마지막 도침 과정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도침 앞에 한 10번 콩콩콩, 뒤에 콩콩콩 10번 하시고요. 도침을 할 때 이런 좀 오돌오돌 나온 데를 살짝살짝 두드리는데 도침을 하는 이유는 한지를 비단결처럼 네. 만들기 위한 마지막 작업이에요. 자, 여기 한번 가셔서 도침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 제가 평가를 할 건데 한번 어필을 한번 해보시죠. 네. 저는요, 이 한지를 만들 때 네. 사실 여기 가리고 있는데 여기 구멍이 날 것 같아요.
정말 까딱하면 저기로 날아갈 듯하게 정말 하늘하늘한. 이게 한지라는 게 참 처음 만들 때 마음과 말릴 때 마음이 같지 않다. 내 인생과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 그래서 마음가짐을 같이 한번 넣어봤습니다. 한지의 구멍 뚫리고 내 마음의 구멍 뚫리고 작품명. 벌써 어떻게 보면 뭐 약간 인정하신 것 같은데 저는요 정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이 정말 당장이라도 팔아도 될 듯한 그런 고퀄리티 양질의 한지로서 정말 이 도장도 윤이 납니다. 잘 찍혔잖아요. 아, 네. 네. 저는 뭐 요 정도 하게 두 분의 어필을 들으니까 눈물이세요? 아니 뭐 눈물이 날 정도로 웃깁니다. 오늘의 승자는 소혜 씨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네. 대표님께서는 네. 소연이가 짊어질 당나무 준비해 주시고요. 아, 소연이는 얼른 가서 다리 풀고 있으렴. 와, 진짜 눈이 부시다 그랬는데 아. 꼬리 부시다. 여러분, 오늘 뽀뽀행 기쁨 어떠셨나요? 오늘은요, 예상한 대로 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닭나무 잎이 들어간 차 굉장히 맛있네요. 그리고 오늘 또 소연이가 저기서 좀 기다리고 있거든요. 소연아, 시작하거라. 어? 김포 70만 구독자 아유 뭐였다 앉을 때 70만 일어날 때 구독자 김포 70만 구독자 1만 김포 70만 구독자 1만 가자 김포 70만 구독자 1만 가자 김포 70만 구독자 1만 제발 구독해주세요 김포 70만 구독자 알람 설정 김포 10만 구독과 알람 뽀뽀 인 김포 여러분 오늘 뽀뽀인 김포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